그렇지.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기대 잠깐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봐봐 여기 상반대로 지금 여기 와봐, 봐봐 여기로 와봐. 지금 여기 쇄골보다는 이 최 잠시만요. 역도가 알고 싶다. 최상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서 그 무려 두 분이나 또 신청해주신 라크저크, 쩍 렉저크라고도 하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스플릿저크라고 하시는 그 저크에 대해서 오늘 또 꿀팁 여러 가지 드리면서 오늘 또 특별히 한지혜 선수가 조금 도와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자세를 좀 봐주고 한지혜 선수가 자세를 잡고 좀 가벼운 그런 무게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체체 감사합니다. 네. 체크. 저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푸시프레스, 여러분 아니 푸시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 진화, 푸시프레스 진화 스플릿 저크야. 라크 저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지금 푸시프레스 해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몸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 푸시프레스라서 기구를 띄워놨으면 몸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라크 저크를 잘 못한다 아니면 스플릿 저크를 잘 못한다 하시면 일단은 푸시프레스를 되게 많이 하세요라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발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앞발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밀어줘야 돼. 앞발에 힘이, 여기서 뒷발로 힘이 넘어가는 순간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뒷발보다는 앞발 쪽에 힘을 조금 더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그 락정할 때, 그러니까 이 들고 있을 때 여기에서 모가지가 너무 아프고 어떤 분들 또 기도가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 자체를 기도로 받고 있으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 자체를 이 삼각근 있죠, 삼각근. 이 어깨 삼각근. 섹시한데. 이쪽으로 기구를 자꾸 보내주셔야 돼. 그러면서 이 삼각근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래요. 팔꿈치를 조금 더 넣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호흡으로 이렇게 하면 삼각근이 먼저 들어와요. 삼각근이. 힘이 먼저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팔꿈치 싹 넣으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딱 튀기면 그냥 모든 지구도 튀겨버려. 이러면. 체크! 봐봐, 이 삼각근으로 지금 여기 와봐. 봐봐, 여기로 와봐. 봐봐. 지금 여기 쇄골보다는 이 삼각근으로 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훈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런 느낌. 자, 이 다리를 보시면 앞발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한번 더. 봐봐, 이 앞발 쪽에 힘이 더 들어가잖아. 여기서 네가 힘을 뒤로 준다고 생각해봐. 그거 넘어가요. 봐봐.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기대 잠깐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정확히 내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느낌 모르겠다 하면, 내가 귀 옆으로 팔을 갖다 붙인다. 이 귀 옆으로, ear 옆으로. 죄송해요. 귀지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귀지 옆으로, 귀지란다. 이 귀 옆으로 팔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팔을. 프레스든, 푸시프레스든, 럭키처크든, 스플릿처크든 다 똑같아.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왜 한국 선수들은 스플릿처크를 많이 하죠? 왜 푸시처크는,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은 푸시처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그 푸시적을 튀기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합장에서 많이 보지 못하셨을 뿐이지 그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또 그렇게 해올 수도 있는 거고 워낙 그 상하체의 밸런스, 그러니까 하체가 굉장히 센 그런 타입의 선수들이 이 푸시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푸시적을 하면 다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클린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어려운 걸 굳이 하냐, 스플릿적가 더 쉬운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선수들은 이미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푸시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갔을 때도 더 편한 거예요. 스플릿보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푸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내 본인의 저크 기록보다 150% 200% 가까이 되는 무게로 해야 됩니다. 체스트. 헤비 소프트라고도 많이 해요. 오케이. 헤비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됐어. 기구를 굉장히 이거는 되게 무겁게 해야 돼. 무겁게 해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이제 구름으로서 내가 이 겁을 없애주는 거야. 머릿속에 차있는 겁을 없애줘서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이 동작 말고 이렇게 그냥 들어 올리는 동작도 있어요. 있기는. 이거는 진짜 300%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300kg 이상을 가지고 항상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들어 올려 가지고 호흡 딱 해보고 딱 내리고 이러면서 조금 더 뭔가 이 들고 있을 때 부담감을 많이 없애주는 동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도움이 되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아시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거,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이게 또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도 어떻게 보면 저크를 위한 그런 벤치프레스 동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또 영상에 도움 주신 한지혜 선수님에게 되게 감사를 드리면서 역도 영어는 라크 저크 그리고 크로스핏 용어로 스플릿 저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최상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 안에서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궁금해요 하신 거는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은 또 제가 어떤 종목으로 찾아뵐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다 최! 하나, 둘, 셋, 최! 감사합니다. 네.